할렐루야.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뭐 한 몇 주 동안, 몇 주가 아니고 지난주인데 한 몇 주 지난 것 같아요. 여러분은 못 봐서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무더운데 잘 지내고 있어요? 옆사람 가면 인사하시죠? 무더위에 고생 많수다. 네, 이제 더위를 뚫고 나오셨네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그 2주 전에 그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 이후의 뒷부분을 이야기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에게는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데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은 그 상황이 뭔가 좀 갈등 가운데 있다는 거죠. 뭔가 좀 마땅하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한번 28절을 한번 보시죠. 28절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이 체포되어서 공회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아라 그렇게 언명을 했는데 자꾸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유대 당국자들은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원인을 유대 당국에 지금 넘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예수 이름을 자꾸 증거하면은 예수님이 옳다고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판결을 내린 그 공회를 갖다가 정죄하는 게 된다.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들이 전하는 것은 나쁜 이야기가 아니고 복음이었어요. 기쁜 소식이었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셨다.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들을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넣기도 하고 핍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세계 각처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뭐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추방을 당하고 그런 이유가 뭘까요? 악을 남들보다 많이 행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고 죄 용서를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들은 핍박을 하는 걸까요? 왜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는 걸까요? 물론 뭐 교회에서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교만하거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왜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미워하느냐? 오늘 이 공회에서 유대인들이 하는 말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뭐냐면 예수의 피값을 자기에게 돌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린 이유가 원인이 너희에게 있다 이렇게 정죄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당신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너 죄 때문이다 라는 게 되잖아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복음처럼 거북스러운 게 없는 거야. 왜 나 때문에 예수가 죽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괜한 사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으로 만드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기분 나쁜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그들에게는 복음이 아니고 자신들을 비난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값을 너희가 우리에게 돌리려고 한다 자꾸 예수를 전하는 것은 이들이 이렇게 반응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핍박을 각오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참 힘든 세상이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의 특징, 특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상과 사람의 위상의 확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요,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인지가 확고한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인간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자리에 그분이 모셔져 있는 것, 그러니까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의미가 나한테 있는 가장 소중한 분으로 그분의 위상을 가장 높일 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 신앙을 지금 고백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오늘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고백을 하고 있죠. 자,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은 자, 사람보다 하나님께, 이 표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가치의 비중을 어디다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순간순간에 이 고백이 나와야 돼. 사람보다 하나님께. 내가 가장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그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더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어야 돼요. 내게 가장 악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면 안 돼요. 그 인간 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내게서 절대적인 위치를 점하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절대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 더 하나님보다 의미 있는 존재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나에게 요구하면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공회에서,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서 우리나라만 입법, 사법, 행정이 다 몰려있는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들은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의미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을 순종해야지 사람이 니네들이 하는 말 따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정말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게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이 여러분에게 더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누군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주고 나를 인정하고 안 하고가 여러분에게 더 의미가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내가 눈치 보는 대상, 더 잘 보이고 싶은 사람,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거죠. 뭐, 우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위상이 명료한 거예요.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최고인 거예요. 그분 때문에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그분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인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결정이 정말 가장 좋은 선택일까요? 내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서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은 꼭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만 할까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선택이나 남을 위해서 하는 선택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선택이 진짜 인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으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이런이죠. 근데 바이런은 백작의 자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할아버지 때부터 영국의 자귀가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미 뭐 28살 이전에 그의 시가 인정을 받아서 뭐 하루아침에 눈 뜨니까 어마어마한 그 인기를 얻게 되었다. 하루아침에 자기가 이렇게 놀라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할 정도인데, 그의 모든 시가 극찬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그 마음, 성격이 막 바뀌는 사람이고
괴팍한 사람입니다. 얼굴이 그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거의 조각한 미남처럼 잘생겼고요. 다리가 한쪽에만 약간 절었던 것 같은데 그걸 갖다 커버하기 위해서 운동을 무지하게 해갖고요. 사냥, 승마, 수영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해협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자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해협을 건너는 수영으로 그래서 가서 만나서 이렇게 전설하고 똑같은 행동을 할 정도로 그리고 그가 어마어마한 그 명예와 부와 그 인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요. 만나는 곳마다 사람들을 그냥 쉽게 사귈 수 있었고 난잡한 성생활을 하게 돼요. 베네치아 같은 데 뭐 머물 때는 뭐 200명의 여성을 상대했다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그 타락하고 나중에는 뭐 동성애에 대한 소문도 있고 근친상간에 대한 소문까지 있을 정도니까요. 너무 소문이 안 좋으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을 살았고 그러니까 영국이 나와 안 맞으면 나도 영국에 어울리지 않다니까 영국을 떠나겠다 하고서 그가 유럽을 이제 여행하고 다니는 이제 그런 남은 생에서 하고 36살에 그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죽은 다음에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그 시인의 묘역이 묻히지를 못해 너무 추잡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요. 근데 그러나 그는 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린 거예요. 할 수 있는 짓을 다 한 거예요. 자기 쾌락을 다 추구한 거예요. 그렇게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고백한 말이 이런 말입니다. 인생은 벌레 같은 것이야. 늙음과 슬픔 앞에서는 쾌락도 무용지물이다. 나는 지금 심히 외롭다.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다. 할 게 다 해놓고도 결국은 인간이 벌레 같다라는 고백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면 그런 결론이 나와요. 그리고 모든 게 다 무용지물이다. 의미 있는 게 하나도 남는 게 없는 그런 인생인 거죠. 어쩌면 우리가 추구하고 꿈꾸는 모습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아닐 때는 결론이 이래요. 벌레같이 느껴지는 게 자기 자신이. 예를 들어서 미국의 백만장자인 제이 골드라는 사람이 유언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끊임없는 무력이 나를 불행의 늪으로 빠뜨렸다. 명예가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우리는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돈이 없을 때 그 궁핍과 그 곤란함과 부끄러움과 괴로움 때문에 부자를 꿈꾸고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일생을 무력에 빠져서 백만장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내 인생 전체가 불행하다고 무력에 사로잡힌 비참한 노예 같은 인생이었다고 절망하고 있죠. 그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수준의 삶을 원했던 거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만약에 하나님을 최고의 위상에 뒀더라면 부유하건 가난하건 또 고난의 세월이었던 아니면 쾌락의 삶이었던 사람이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린 사람의 결론이 이렇잖아요. 정말 허망한 것이 인생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점에 최고봉에 있지 않으면 인생은 무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작 뉴턴은 현대 우주 여행의 아주 그 근원적인 이론을 다 그 세워놓은 근데 최고의 과학자이죠. 아이작 뉴턴.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숭고한 철학을 하나님의 성경책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어떠한 세속사보다 더욱 성경에서 확실한 증거를 발견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이 인생의 최고점이 있을 때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위대한 인생의 의미들을 발견하는 그런 멋진 삶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내 인생의 최고 위상이 하나님에게 있는가? 그거를 확고하게 하지 않으면요. 삶이 뒤죽박죽이 됩니다. 엉망이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하나님의 최상이 있지 않으면 허무해집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갈등과 고통 속에서 절망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그 남아메리카의 그 서부 밀림 지역에 그 한 그 인디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뭐 피로 인디언이라는 부족인데 거기에 족장 중에 모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크리스천인데요. 아내가 좀 잘못한 것이 그 판단을 잘못할 때 자기는 아주 조용하고 겸손하게 그 성경 말씀을 펴서 아내에게 보여주면서 혹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게 아닐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대. 그럼 아내가 씩씩거리면서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맞네요. 제가 잘못했네요. 라고 자기 잘못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 자기가 이제 잘못했다고 아내가 지적을 할 때 보면은 굉장히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성경책을 펴주면서 혹시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이 있지 않나 한번 좀 보실래요? 라고 겸손하게 이야기를 한대. 그러면은 자기가 성경책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자기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되면 자기가 추장의 모든 그 명예를 권한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거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최고의 결정권자로 최고의 위상이 있을 때 인간이 겸손해질 수 있고요.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참 너희의 순종함이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까지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라는 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정말 하나님을 가장 높은 위상에 두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믿는 사람도 와,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 뜻이라면 다 순종해. 그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렸다는 것. 자, 여러분의 저는 어때요? 여러분을 볼 때, 와, 이 사람은 아무리 고집을 피우다가도 하나님 뜻하면 다 내려놔.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께는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야. 그런 인정을 받고 있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거예요. 선한 데는 정말 부지런하고 민첩하고 의지가 강하고 열심히 하는데 악한 데 자기 자신을 위한 거라든지 또는 이기적이라든지 탐욕스럽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한 거예요. 그런 걸 잘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야 정말 이 사람들은 선한 데는 지혜로운데 악한 데는 미련해. 약간 좀 멍청한 면이 있는 것 같아. 너무 세상을 몰라. 이런 소리 들어본 적이 있어요? 쟤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약삭빠라 뭐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또 저의 인생에 최고의 위상을 접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어요. 지금 사도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죠. 두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의 충돌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갈등 관계 속에 있다 부닥친다라는 걸 느끼는 거죠. 저 보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라는 표현은 지금 상황이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뭐요? 충돌하고 있으니까 사람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 갈등이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게 보이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대강하고 세상에 비유 맞추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갈등을 그렇게 많이 안 느껴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구별이 안 가요. 그냥 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다 사람의 뜻인 것 같고.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이 갈등을 느끼는 그 괴로움에 대한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냥 대강대강 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성령이 있으니까 그 갈등이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그 우리의 삶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의 기대가 달라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거나 미움을 받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그러겠죠. 오늘 초대교회 이 사도들이요, 지금 공회에서 공개적으로 국가적인 기관에서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이 그들의 명령인데, 하나님의 뜻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는 이 각오를 해야 돼요. 사람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나만 장군 온몸에 이제 나병이 들었는데 이스라엘의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갔더니 요단강에서 몸을 일곱 번 목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람의 군대 장군인데 적진에 들어와서 나병 환자인 걸 다 사람들 앞에 동네 사람들 다 보는 데서 폭로시켜야 되잖아요. 화가 나서 그냥 말도 안 되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 부끄러운 모습 보이고 목욕을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다 폭로시키라는 거예요. 화가 나서 가려고 그랬는데 부하들이 말렸죠. 더 어려운 일 시켜도 나병 낫기에서 하지 않았겠냐. 목욕하라는데 하면 되지. 순종했기 때문에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믿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이것은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를 때 갈등이었어요. 근데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사야서 20장 3절인가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요. 너 3년 동안 벌거벗은 몸과 벌거벗은 발로 다니면서 애굽과 구스에 대해서 징조와 예표가 되라. 무슨 말이냐면 애굽과 구스가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벌거벗겨 노예로 이제 잡혀가게 되고 비참해질 거다라는 거를 네 몸으로 설교하라는 거예요. 충격적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궁중 예언자이거든요. 귀족 예언자예요. 아모스나 이런 사람들하고 다른. 근데 벌거벗겨진 몸으로 3년 동안 예언을 하고 다니라는. 정말 감사하죠. 저한테 하나님이 그런 명령 안 내려서. 만약에 저는 너는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타락했고 이 시대 젊은이들이 얼마나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는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고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는 걸 네 몸으로 설교를 해라. 내 입으로 설교하지 말고 3년 동안 벌거벗은 몸으로 맨발로 강당에서 설교해라. 이미 끌려나가겠죠. 우리 목사님이 약간 이상해졌다고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명료할 때 어떻게 하냐고요. 다행히 저한테는 그런 계시가 안 와서 다행이지만 자,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들이 사랑하는 애인이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충돌이 된다면은 미친 사람 취급받고 시대 뒤떨어진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냐는 거예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공동체 속에서의 그 갈등이죠. 예를 들면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점령에 들어가려고 할 때 여리고성의 기생인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죠. 그것은 여리고 민족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거 완전히 민족을 팔아넘긴 반역자죠. 그런데 기생 라합의 입장에서는 천상하제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 우리 민족이 타락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어서 아는 거예요. 파죽지세로 가난한 모든 사람들을 멸절하려는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시행되고 있는 걸 아는 거죠. 그 심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가난한 정탐꾼들을 숨겨주죠. 그건 마치 이런 식으로만 바꿔봅시다. 지금 이 시대가 너무 타락을 하고 너무 음란하고 너무 교만하고 너무 돈밖에 모르고 너무 무자비하고 너무 악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건 북한을 통해서건 미국을 통해서건 일본을 통해서건 우리나라를 완전히 전쟁 속에서 이제 뭐 심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참으셨는데 수많은 전쟁의 위협 속에서 참았는데
지진으로 뭐 여러 가지 경고를 해도 안 들으니까 이제 마지막 심판이 진행된다 할 때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뜻이 명료할 때 증거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뭐 스파이나 이런 데 왔는데 그걸 감춰주고 그 편을 들고, 심지어 예레미야처럼 싸우지 말고 항복해라.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싸우지 말고 항복해서 포로로 잡혀가면 거기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집 잘 짓고 거기서 살아라. 이렇게 반민족적인 뜻을 전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명료할 때 그 공동체 속에서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도저히 그 시대의 정신하고도 안 맞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명료할 때는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그것이 진짜 나를 위한 거고 민족을 위한 거고 우리 인간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예를 들어서 라합을 이제 생각해 봅시다. 라합은 그렇게 민족을 배신한 것 같지만 결국 라합이 여리고 성의 DNA를 유전시키는 거예요. 그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리고 성은 완전히 진멸이 되는데 짐승 하나도 살리지 않고 다 죽이거든요. 그런데 라합과 그의 친척과 아버지 집은 보호를 받고 살아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리고 민족이 여전히 거하게 되고요. 더구나 라합의 후손 중에 다윗 왕이 태어나고요. 왕조를 형성하게. 그 여리고 민족이 이스라엘의 왕족의 피 속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돼요. 인류를 구원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여리고 민족이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던 라합이 여리고 민족을 구원한 유일한 희망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여리고 민족은 완전히 진멸됐을 텐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항복하라고 다 그럽니다. 그냥 순순히 잡혀가서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서 열심히 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반역자죠. 매국노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되는데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서 그 바벨론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을 편찬합니다. 창세기 모세오경 붙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데서 다 만들어 성경을 탈무드도 만듭니다. 그들이 70년 후에 귀환해서 지금의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유대민족이 존재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시대에 반역인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의 뜻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것이 진짜 민족을 위한 거고 사람을 위한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명료할 때는 욕먹을 각오를 하고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앤드류 머레이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주를 믿는 동시에 모두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입학했어요? 예수님 여러분 믿어요? 예수님을 믿기 딱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 무슨 시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잘 믿어지지 않고 세상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내 성격과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계속해서 충돌하는데 깨지고 부서지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최고구나 이걸 알게 되죠. 자,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랬죠. 입학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렇고 정말 다 버리고 떠났어요. 그죠? 그런데 수업 시간에 엉망이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드니까 하나님의 뜻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불순종했다가 아내 빼앗기고 뭐 환난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남고 막 이러는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마지막 졸업 시험이 뭐였냐면 창세기 22장에 내 아들 내 독자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것도 순종이죠. 그동안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봤자 고생이었고 하나님 뜻대로라는 게 최고였다.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이 금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자식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즉시로
구실도 되지 않고 변명도 되지 않고 바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합격.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세계를 열어놓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위대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있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진짜 그 사람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뜻으로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거, 성공이라고 하는 거 전부 다 허망하게 다 먼지처럼 없어지네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 정욕도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이 인생이 영원성을 지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명령하면요,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을 하세요. 이번에 대학부 수련회 이제 말할 말이 있겠죠. 그럼 여러분이 그때 이제 일정을 잡으면 아르바이트를 갈 것인가, 수련회를 갈 것인가, 또는 친구랑 같이 여행을 갈 것인가, 수련회를 갈 것인가, 둘이만 갈 것인가, 다 같이 가야 되는 건가, 뭐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마련한 잔치라고 생각한다면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걸 포기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를 토마스 왓슨이 이런 이야기로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기보다는 우리의 특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을 명령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지금 되게 부담스러운 표정으로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뭐 굉장한 뭐 의무를 해야 되는 거, 정말 안 하면 괜히 손해볼 것 같고 할 수 없이 내가 한다 이런 건데, 지금 토마스 왓슨이 뭐라 하냐면 그거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다, 특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한 명령만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최고의 특권이에요. 가장 잘 되는 거, 가장 의미 있는 거, 가장 보람 있는 거. 그걸 여러분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하나님 뜻이라면 무조건 더 순종하세요.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사적인 이권과 이 복음의 증거의 선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날 때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되나 이익이 되나, 그것보다도 이것이 복음의 증거에 도움이 되나, 이런 측면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역보다는 사명에 집중하는 선택을 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돼요. 자, 여러분, 어떤 형태든지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냐, 내가 원하는 것이냐라는 것보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냐,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냐, 이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차가 꽉 무닥쳤어요. 으이씨, 또 시간 낭비하고, 이게 뭐야 이게, 어떤 멍청이야, 그러고 내려서 화를 내는 게 아니고 꽝 부닥치는 순간 옳지, 한 명 걸렸다, 아 복음을 전해야겠다, 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쪽에서 무조건 잘못했으니까 내가 친절을 베풀면서 다친데 없으세요, 얼마나 놀라셨어요, 아 이 정도 반반은 원래 부닥치라고 있는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뒤에 있는 성경책 이렇게 좀 보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 내 차 아니 어디 괜찮죠 뭐 이러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건에서 탁 부닥치는 순간에 이걸 통해서 돈을 얼마나 뜯어낼까, 얼마나 이익을 챙길까, 얼마나 내 완력을 보여줄까, 내가 잘난 걸
내 화풀이랄까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게 할까? 너무나 지독할적으로 이기적인 세상에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에 남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의 사랑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사도들은요 그냥 공회 앞에서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 자체가 죽음을 의미해요. 지금 완전히 출교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언급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경계활동이 불가능하고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할 수도 없고요. 눈에만 보이면 체포당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할 만한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가 편하나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느냐 보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고 예수의 사랑이 뭔지 용서가 뭔지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 유명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신신당부한 최고의 부탁이죠. 명령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 이름으로 말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죠? 가르치지 말라 그랬잖아 아까.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은 뭐예요? 온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지상 명령을 지켜나가고 이루어드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죠. 결국 내 이권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이루어주기 위한 것이라면 그 절에 가나 무당한테 굿하는 거나 교회 오는 거가 뭐가 다르냐고요. 목적이 똑같잖아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이라면 그 크리스천이라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교회 나오고 십자가 붙들고 그거 근본적으로 삶이 내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게 아니라면 복음을 위한 게 아니라면 왜 사냐고요. 그냥 절에 가세요. 무당 굿하세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바울이 자기 제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뭐냐면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힘써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딱 부닥치면 내가 병이 들든 내가 회사에 뭐 유명한 회사에 취직을 하든 내가 상을 받든 내가 감옥에 가든 항상 힘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위대한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영화가 최근에 또 나왔죠. 1편, 2편, 3편 이렇게 해서 이번에 나온 그 영화를 금요일날 잠깐 봤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데이빗 목사님이란 분이 주립대학 안에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주립대학을 설립을 한 거예요. 처음 시작을 한 거예요. 교회가 있고 교회가 이제 대학을 설립한 건데 대학이 커지니까 캠퍼스 안에 교회가 있게 된 거죠.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강한 그 미국 젊은이들이 왜 대학 캠퍼스 안에 교회가 있느냐. 교회는 나가라. 학생 회관도 부족한데 왜 이런 종교시설이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강한 그 미국 청년들이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회에서는 학교의 지원자가 늘어나게 하려면 기독교적인 이미지를 지워야 된다. 즉 교회를 쫓아내고 거기다가 학생회관을 지어야 된다고 해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렸어요. 이사장과 데이빗 목사님이 친구예요. 그런데 다른 교수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려서 통보를 하게 돼요. 이 데이빗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부터 자랐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그 아무도 물려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 교회를 물려받아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목회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 학교의 경제 논리에 의해서 또는 세속적인 가치에 의해서 교회가 문을 닫고 헐리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데 싸워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불어넣고 그래서 이제 변호사의 형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게 되고 소송을 하게 되고 언론 프레일에서 많은 동정을 얻게 돼요. 그런데 그럴수록 그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진 학생들은 증오심이 가득하고 교회를 학교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 중에 교회를 다니는 한 여학생이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그거에 대한 의문을 갖고 그 많은 종교적인 갈등을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안 믿는 불신자예요. 종교적인 토론을 하다가 상처를 받았고 여자가 이제 헤어지자고 당분간 나 혼자 있고 좀 이걸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고 그 남자애가 화가 나가지고 교회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아, 신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뭐죠 그 식 뿌리는 거 있죠 그 빨간 걸로 교회에다가 이렇게 그어놓고도 화가 안 풀려서 백돌로 집어 던졌는데 유리창 깨지면서 그 뒤에 있던 가스 밸브를 깨뜨려가지고 가스가 새어나오게 됐어요. 유리창 깨진 소리가 나니까는 거기에 동역하는 흑인 목사님이 누구야 하고 뛰어갔다가 피해를 보려고 안에 지하실 내려가서 불을 켜다가 폭발해갖고 목사님이 타죽어요. 교회가 전소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데이빗 목사님이 그 사랑했던 동역자를 형제같이 지내야 된 그 친구를 잃고 근데 그 목사님이 죽으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가 소아일리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죽어요. 무슨 말인지 처음엔 몰랐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시다. 이 데이빗 목사님 너무 분노가 치밀어서 계속 투쟁을 하고 이 범인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사방으로 뛰어다니고 법정 투쟁을 하는데 교회를 지켜야 됐다. 하나님의 이 교회를 지켜야 되고 세속화를 막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절대로 쫓겨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법정 투쟁을 하는데 이사회에서는 이 사건을 이용을 해서 하나님 편을 들고 교회 편을 드는 것한테 그런 그 범인을 잡아서 아주 철저하게 징계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차피 전소되고 이랬으니까 교회는 딴 데로 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문자가 하나 와요. 범인이 어떤 학생이라고 학생 이름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전소되는 그 분노 때문에 이 분노가 가득한 상태에서 막 뛰어가서 그 학생을 붙잡고서 너 살인마라고 응? 너가 하나님의 교회를 불태웠다고 이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실갱이 하다가 밀쳐서 넘어뜨리게 되는데 그걸 다 촬영을 해가지고 SNS에 다 학생들이 그 교회를 반대해서 올려버리니까 이제 온 미국이 들끓어서 그런 폭력 목사 저렇게 학생에게 무례하게 하고 그 뭐 재판도 안 거치고 범인으로 몰아붙이고 저런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고 하고 이제 날짜 정해놓고 수천 명이 모여서 그 교회를 없애려는 이제 데모를 하려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요 절망이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지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모든 것이 걸려져 있는데 희망이 없어진 거죠. 근데 잿더미가 된 교회에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살아계십니까 당신이 절망하고 있죠. 근데 주일에 예배드릴 때가 없으니까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흑인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희생적인 사랑 외에는 길이 없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밖에 없다는 이제 그런 설교를 해요. 별로 의미 없게 들었는데 나중에 많은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잿더미가 된 교회에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사회 이사장인 친구를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같이
이제 데모하는 그날 시위하는 교회가 없어지라고 수천 명이 모여서 데모할 피켓 들고 막 시위, 교회는 나가라 없어져라 쓸어버려야 된다 막 이렇게 피떼 흘리고 있는데 그 둘이서 걸어 들어가니까 저런 폭력 목사 왔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소리 지르고 그랬죠. 앞에 서서 제발 좀 조용히 하라고 내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근데 이렇게 자세히 하면 여러분 영화 안 볼 텐데 영화 봐도 재미가 없어질 텐데 근데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니까 할 수 없네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간신히 조용히 시키고 그 이사장이 이제 자기 편들이니까 조용히 좀 하고 목사님이 할 말이 있으니까 들어보라고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정말 미안하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목사답지 못했고 복음적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게 행동한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이 교회는 여러분을 위해서 다 헌납하겠다고 그리고 여기에 멋지고 훌륭한 학생회관을 지어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이용하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리고 나는 멀리 가서 밑바닥부터 다시 모금하면서 교회를 시작하겠느라고 그리고 내 친구를 죽인 그 청년은 그 학생은 아무 죄가 없다고 그냥 우연한 사고로 죽은 거기 때문에 구명운동을 하겠고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고 그 친구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운동을 하겠다고 나중에 이제 그 친구를 찾아가서 면회를 해요 그러면서 그 친구, 그 학생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목사님 그 문자를 내가 범인이라는 문자를 보낸 게 저였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만나자마자 때리고 그 밀치니까 너무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의 그 돌아가신 목사님의 성경책을 전해주면서 꼭 껴안아주면서 미안하다고 너를 사랑한다고 이미 다 용서했다고 너 잘못이 아니라고 이렇게 화해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제 하니까 그 군중들이 막 소리 지르고 교회 나가라 폭력 목사했던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갑자기 숙연해졌어요 의외의 반응이잖아요 거기 싸우러 온 줄 알았더니 목사님이 피켓을 다 좀 내려놓아 달라고 그 한 명씩 한 명씩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죠 교인들이 준비한 촛불을 다 초를 나눠주고 목사님과 이사장이 이제 촛불을 붙여주면서 전체가 이제 촛불 시위로 바뀌게 되죠. 우리나라에 영향받은 것 같아요. 그거. 그러면서 증오도 없어지고 갈등이 다 없어지고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냐면 자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의 차이예요. 그 목사님이 착각한 게 뭐냐면 건물을 지키는 것이 그 교회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교회 건물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무너지고 전소가 되고 파괴되고 사람들이 욕을 먹더라도 그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용서가 선언되기를 원하고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왜 핍박을 받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아니었어요. 지금 사도들이 끝까지 외치는 건 뭐냐면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세상에 희망을 주고 화해케 하고 화목하게 하고요.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죠. 사도들은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희생을 통해서 끝까지 사랑하고 매를 맞지만 죽임을 당하지만 축복하면서 복음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할 때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구원한 게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한 거예요. 로마 제국의 장교가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의 기적이나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용서의 사랑의 소리를 듣고 꼬꾸라진 거죠.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순간이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
왜 세상이 지탄을 받고 있느냐? 세속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문제 때문에 나이 많은 어떤 노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갈등 관계에 뭐 좀 문제가 얽힌 것인데 별로 뭐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 것 같은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싸워서 진 적이 있는 줄 알아? 내가 절대로 당신하고 싸워서 안 져. 나 끝까지 이길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교회에 장로 후보감이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 그 부인은 전도사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싸워서 진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러면서 저에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 대단하시네요. 저는 싸워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져드릴게요. 원하는 대로 다 하세요. 마음 편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릴게요. 갑자기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악으로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도 그분이 전능한 능력이 아니라 가장 무기력한 모습으로 져주신 거예요. 사랑해 준 거예요. 감동을 시킨 거예요. 희생적인 사랑만이 세상의 희망이고요. 어둠의 영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이죠. 지금 여러분이 개인적인 어떤 갈등과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절대로 여러분이 이긴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희생적인 사랑의 감동만이 진정한 변화와 구원과 희망이 될 거예요. 한국교회가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더 물리적인 힘과 또는 어떤 재정적인 능력과 뭐 권세로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되물어 소리를 쳐도 세상의 악을 이길 수 있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 그 복음의 진리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저는 다시 복음이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위한다고 하면서 한국 교계에서 만약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물리적인 방법이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만이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도전하세요. 마음속에 있는 증오심과 분노와 이기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경건히 훈련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 위상이 되고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선택하기로 결단하고 내 이권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승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이 민족이 다시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픈 일이 있었어요? 너무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헬라인은 지혜를 자랑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희생적인 사랑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에 지혜 있는 것보다도 더 강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약한 것이 세상에 강한 것보다 더 강하다고 했어요. 십자가의 그 복음밖에는, 희생적인 사랑밖에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치유하고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썼겠죠. 주님의 뒤를 따라 가겠노라고 결단하십시오. 다시 십자가의 그 길을 내 자신을 부인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겠노라고 결단하십시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갈등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 사랑하겠다고, 내가 더 이해해 주겠다고, 더 받아주겠다고, 용서하겠다고 주님 앞에 결단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천국이 이루어질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 혈기와 제 교만과 세속적인 마음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빌어진 저희를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다시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저희를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 그 희생적인 사랑 외에는 길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를 도와주시고,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대신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미래와 한국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